그걸 이제 스타벅스가 해줬다는 거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꾸민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얼마나 자유로워. 중요한 사진이라든지 넣고 이런 스티커팩을 드려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나는 이제 콜라주 형식으로 짜고 있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샀어요. 그리드 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이런 패드 종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면 쓰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벅TV의 스틴입니다. 크리스마스 윈터 프리퀀시 언박싱으로 찾아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또 찾아온 이유는 우리 그때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플래너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글로벌 필기앱인 굿노트와 같이 협업한 디지털 플래너,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스타벅스 디지털 플래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프리퀀시 상품들 세 가지 중에 플래너 수령하신 고객님 계시죠? 그 별도의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스타벅스 앱에 들어가서 윈터 프리퀀시 12월 31일까지 증정품 수령하시고 자 디지털 플래너 보러 가기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디지털 플래너 받으러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창이 뜨죠. 그래서 야호! 굿노트에서 파일을 열 준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쵸? 이 기기에서 굿노트 앱을 실행할지 또는 다른 기기에서 할지 요 버튼이 있는데 보통 아이폰으로 굿노트를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기에서 열기 클릭하면 QR코드 창이 뜨는데요. 요거를 이 아이패드의 카메라에 인식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제 야호! 아이패드로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기의 굿노트 앱에서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굿노트를 쓰시나요, 여러분은? 저는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수정이 자유롭고 뭔가 사진을 넣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타벅스가 해줬다는 거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여기 들어왔죠? 2025 스타벅스 디지털 플래너. 자, 일단 첫 번째 전체 구성을 한번 볼까요? 옆에 보면 컨텐츠가 쭉 떠 있죠? 표지 3장, 그리고 만달아트, 월별, 그리고 주간, 그리고 메모 할 수 있는 노트가 쭉 들어있는데 118페이지. 일단 표지는 3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원하는 표지에 본인의 이름을 쓰고 이름을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편집으로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나의 표지를 완성했죠? 네, 다음 페이지로는 만달아트 페이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무모한 도전 했을 때 뭐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브이로그 촬영하기, 페어 참가하기 해가지고 한 해가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페어 참가했어, 브이로그 했어, 드라마 시즌 몰아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25년이 쭉 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나의 목표에 더 가까워졌는지 체크할 수 있는 만달아트 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넘겨보면 이제 월별 페이지 이어집니다. 구글 캘린더랑 연동이 돼요. 내가 여기에 작성한 이런 일정 같은 게 자연스럽게 디지털로 구글 캘린더랑 연동이 돼서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스타벅스 디지털 플래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꾸민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얼마나 자유로워. 디지털 플래너는 뭐 스티커팩, 우리 또 기본적으로 베어리스타와 이런 음료 스티커팩을 드리니까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넣으면 됐죠. 꾸미고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맛있다 뭐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사진이라든지 넣고 이런 스티커팩을 드려요. 네, 이런 스티커팩을 드리기 때문에 더 아기자기하게 꾸밸 수 있는 요소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을 습관하고 싶은지 습관을 체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괜찮은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클리 페이지, 우리 주간 페이지가 이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일정을 적을 수 있는 란과 뭐 일기같이 좀 줄로 쓸 수 있는 긴 란이 있고요. 여기 뭐 일정을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페이지로 써도 될 것 같고 위에 보면 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항목들을 내가 실행했나, 몇 번 내가 이걸 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이 주에 내가 뭐 어떤 음료 먹었는지 또는 어떤 음료 먹고 싶은지 뭐 딸기 아사히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셔 분홍색이니까 여기다 분홍색으로 또 아이스 자몽어니 블랙티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으로 나의 메뉴들을 좀 콜렉팅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있고요. 재밌죠? 또 MD 또 사잖아. 캐비넷에 이런 MD들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저브 스틸머그를 샀다 하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끌어오면 이제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굿노트의 또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뭐 자유롭게 나는 이제 콜라주 형식으로 짜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와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샀어요. 오늘이 2024년 뭐 11월 7일에 샀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다음은 스타벅스 트래커 페이지인데요. 꼭 가봐야 하는 스타벅스 명소들 또는 내가 가본 스타벅스 매장들이 있죠. 옛날에는 스탬프터라고 해가지고 다이어리에 도장빵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약간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점 내가 갔다 왔다. 그럼 구글맵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맵 열면 구글맵으로 넘어가져 있거든요. 이렇게 디지털 플래너니까 디지털 플래너만의 장점이고요. 현업의 시간이죠.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기간이라든지 내용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섭외 뭐 이 주간에 해야 된다. 뭐 기획 뭐 이 주간에 해야 된다. 형광펜마다 색깔을 또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페이지고요. 가계부입니다. 일자별로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가계부고요.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덱스 페이지인데요. 인덱스 페이지는 링크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26 캘린더로 가고 싶다 눌러 넘어가시고 또는 뭐 5월의 셋째 주 가고 싶다 눌러서 넘어가서 또 일정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이 되는 페이지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진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노트 페이지입니다. 자, 노트는 네 가지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 라인 노트입니다. 왼쪽에 좁은 페이지와 오른쪽에 넓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드 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오모 이제 친구랑 오모가 이렇게 드는 거지. 점심은 든든하게 파도박이 된장찌개 돈가스 제일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플레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맛있지. 선이라든지 그리드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예를 들어 머그에 대한 분석을 한다 했을 때 머그를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리저브 머그다 그 리저브 머그 해서 얘는 뭐 355ml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핫 또는 아이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시장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쓸 수 있고 네 번째는 코넬 노트입니다. 줄 노트와 플레인 노트와 뭐 격자 쳐져 있는 복합적인 노트라 보시면 되고요. 스타벅스 세트하게 페이지를 하나씩 넣어주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리드 노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플러스 버튼 눌러서 현재 템플릿 누르면 또 그리드 노트 추가되죠.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여러 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두리스트가 있네요. 텍스트 패널 열어서 여기다가 뭘 쓸 수 있겠죠? 카메라 세팅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또는 일반 사용자들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넣어놨다 이런 패드 종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면 쓰겠지. 그러니까 디지털 플랜 한번 써보시라고. 저도 한번 1년 동안 잘 써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스타벅스 디지털 플래너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써보고 싶은데요. 우리 스타벅스 플래너를 먼저 수령하시고 디지털 플래너를 바로 당장 다운받아서 오늘부터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상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